북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습니다.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사자는 물론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추방 아니면 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. 북한 정권이 그런 것을 행하는 건 많은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그 국가에 대해서 반감정을 품은 사람들은 씨를 말리라는 그리고 3대를 멸하라는 김일성의 그런 말이 하나의 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런 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피해를 보고 또그 가족은 평생 뭐 출신 성분이 나쁘게 살아야 되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캄캄한 어둠을 속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북한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.